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계좌를 빨갛게 만들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종목을 또 한번 열심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또 반주 장비주들이 오늘 또 급등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시장을 보시면서 흐뭇하게, 즐겁게 바라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매일 영상을 업로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유튜브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상로를 검색하시거나 또는 이제 빨간 주식을 들어오시면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앞서 영상도 많이들 보셨습니다. 제가 설 연휴 마지막에 또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뭐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 크게 또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이런 제가 콕콕 집어드리는 핵심적인 종목군들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시장을 잘 이겨낼 수 있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또 PCB 관련주도 여기 설명을 했던 내용들이었죠. 오늘 코리아 서킷 또 급등 나왔는데, 보험사 마찬가지고요. 손해보험사도 강세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핵심적인 트렌드를 잡아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 트렌드 잊지 마시고, 그 트렌드에 부합할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성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대를 옮겼습니다. 매일 오후 1시 30분에 방송을 진행하다가, 이제 매일 오후 1시에 한국경제TV 이상로의 텐텐백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트렌드 반드시 잡아가시고, 뭐 한국경제TV 아시는 것처럼 가장 큰 경제방송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뭐 실력을 보장할 수 있는 전문가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좋은 실력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트렌드를 반드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최근에 또 유명세 조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카톡 채널 이상로가 있습니다. 이거 다 사칭 채널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돈을 보내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대 돈 보내시면 안 되고, 와우넷 1월달 또 여러분들 덕분에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정확한 정보로 신속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내용들 몇 가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이제 CPI 발표가 있습니다. 그 CPI 발표만 좋다면 우리가 충분히 시장을 좀 기대할 수 있는데, 뭐 지금 예상치가 2.9 정도 나옵니다. 2.9. 이번에는 이 예상치를 하회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고, 만약 이 부분만 좋다면 시장 자체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대신에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우리가 포인트를 좀 잡아본다면, 지금 현재 시장이 가격에 대단히 민감한 모습을 좀 보입니다. 이 말은 이제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에서 낙폭 과대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반면, 또는 이제 고점, 단기 고점이 형성될 때는 빠르게 또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지금은 중장기적 흐름보다는 단기적인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루에도 20% 이상 급등을 한다든지 또는 15% 급등을 하는 종목군들은 그날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기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추격 매수보다는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시면서 가격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단기적 급등을 하면 또 함께 차익을 실현하는 전략으로 미리 조금은 길목에서 기다리는 전략, 일목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AI 관련된 이슈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뭐 국내에서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서 댓글로 심심찮게 보였던 것이, 아, 대표님 이 반도체 주주 언제 올라갑니까? 한미 반도체 지루해요, 지겨워요,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또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또다시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난 시간에 STI 오늘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뭐 PSK 홀딩스 오늘 또 신고가 같고요. 그렇게 지금 현재 보면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흐름도 쉽게 끝날 수 있는 흐름은 아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AI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함께 투자에 대한 글로벌 대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키워드를 중심적으로 상당한 상승세를 좀더 붙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새로운 키워드로 또 등장했던 것이 TSMC 관련주라는 키워드였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팹리스 관련주, 뭐 디자인 하우스 관련주, 또는 이제 삼성전자 관련주, CXL 관련주, 뭐 HBM 관련주, SK하이닉스 관련주 이런 부분들이 존재했다면 또이 TSMC에 대한 호실적으로 인해 가지고 관련된 기업들이 좀더 확장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종목별로 한번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본다면 우선 이제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 장비주들이 보면 전고점에 가면서 한 번씩 이익실현 물량이 일부 나오는 종목군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한미반도체가 좋은 모습 보이고 난 다음 오늘 다시 한번 상승했지만 약간 윗꼬리가 달리면서 조금 단기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는 오늘 거래량도 조금 붙었다는 것은 일부 이익 실현 물량도 섞여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또볼수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서 지금 오늘 또 한번 강세를 보였던 게 지난 시간 소개해드렸던 것이 STI였는데, 자, STI도 오늘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보면 전고점까지 다다르면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추격 매수로 이제 쫓아가는 것은 조금 부담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SK 홀딩스도 지난 시간 했던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전고점을 돌파해서 넘어가다 보니 거래량이 조금 더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자, 또 이제 KC텍 이런 것들도 뭐 거래량을 조금 붙는 모습들, 그래서 HPSP 요것도 오늘 거래량이 많이 붙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종목을 한번더 들어가는 것이 조금 부담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적인 부분에서 신고가에 들어가 버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갭이 또 붙을 수 있거든요. 그럼 갭이 붙으면 또다시 또 쫓아가는 매매가 또 힘들 수 있는 거고, 대신에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신고가를 만들 수 있는 우리 이런 반도체 일진이 있다면 그 뒤에 또 따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생깁니다. 대표님, 그래도 강한 종목이 신고가 가는 게 강한 종목 아닙니까? 어차피 갈 거면 지금 신고가 가는 종목 따라잡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그 말도 맞지만 현재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지금은 가격에 민감한 시장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 자체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시장은 바닥에 낙폭과대라는 본질이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시장의 현재 분위기가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당장 대장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 대장주가 계속적으로 대장주가 되지는 않더라. 대장주가 되고 또 다른 종목이 대장주가 되고 항상 그렇게 바뀌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게 최근 시장의 본질이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주 안에서도 조금은 상대적으로 안 올랐던 기업을 또 공략을 하면 또다시 한번더 강하게 나의 계좌에는 수익이 붙을 수 있는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빠져있는 물론 많이 빠져있는 종목을 또 공략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종목은 또 수급이 안 붙어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아직 신고가를 한번 쳐낼 수 있는 기업들이 자, 이 DIT 이런 것들은 보면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전고점까지 올라오는 모습인데 상대적으로 다른 여타의 기업들보다 거래량이 크지 않다는 것은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우리가 이제 PSK 홀딩스를 봤다면 자, PSK도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높이적인 부분도 그렇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변곡을 이제 돌파해서 넘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번 수급이 붙어버린다면 상당한 이제 고가 권역까지도 한번 밀어올릴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반도체 장비 점유율을 따진다면 글로벌 점유율을 따졌을 때 PSK와 우리가 원익 IPS 이두 가지 기업이 가장 그래도 반도체 점유율이 높습니다. 2.5% 정도 나오는 기업들입니다. 글로벌적으로. 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반드시 안아놓고 넘어가자라는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조금 아직까지 안 올라왔던 기업이 프로텍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 프로텍이 작년에 뭐 TSMC에 납품한다는 이슈가 있었었는데, 그게 이제 미국에 대한 방해로 사실 이제 중단되어 버리면서 주가도 조금 더 밀려버리는 모습들이었고,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TSMC도 미국에 대한 투자 얘기가 다시 한번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이제 텍사스의 반도체 공장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아니고 이제 애리조나 지역인데, 이 애리조나 지역이 보면 2016년도에는 트럼프를 지지를 했던 곳이고, 트럼프 공화당을 지지를 했던 곳이고,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든을 지지했던 곳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IRA에 대한 혜택을 많이 볼수 있는 지역들은 이번 민주당에서 상당한 뭐랄까, 이제 전략적인 지원금을 많이 보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있는 주들은, 이 뭐랄까, 반도체 지원금 자체가 빠르게 좀 집행될 수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TSMC 관련주들도 이번 상승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봅니다. 그럼 보면 우리가 에이징 랜드 이런 것들이 상향될 때 이슈가 됐는데, 이런 것들도 보면 전고점을 조금 맞고 빠지는 그림이, 이런 것들이 조금 좀더 조정이 좀 넣었다가 넘어갈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프로텍은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지금 현재 부각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고, 프로텍은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텍도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은 오늘 워낙 많은 종목군들이 오르다 보니까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신고가 가는 종목군들을 쫓아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런 또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군들도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재 관련 안에서는 이제 LTC, 요 기업은 반드시 봐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SK하이닉스 협력사, 그 모멘텀이 지금 존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LTC, 그게 또 기술적인 부분은 월봉이 바뀌는 기업이에요. 이렇게 이제 월봉이 바뀌는 기업은 시세가 강하게 많이 갑니다. 그래서 월봉이 바뀐다는 것은 한 달에 봉 하나가 뜨는 그 월봉이 바뀌는 거니까 추세가 완벽하게 돌아선다고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은 보면 추세 상승의 초입 구간이라고 볼수 있죠. 과거에도 이런 종목군들이 뭐 T로보틱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공략을 할때요 자리에서 했어요. 3월 달에, 작년 3월 달에. 그 여기가 가격이 이제 9,000원대였는데, 여기 이제 39,000원에 다이렉트로 적삼 이상을 발휘하면서 시세를 붙여버리는. 뭐 작년에 보면 이제 우리가 큐렉소, 소 중에서 가장 강한 소라 했다. 그죠? 큐렉소도 월봉이 여기서 이제 바뀌는 자리였거든요. 그 월봉이 바뀌면서 시세가 강하게 뽑아내는. 이런 종목군들이 충분히 지금 현재 LTC도 뭔가 이제 시장이 노출되지 않은 호재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신규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본다면, 오늘 팹리스 관련주 안에서 이제 오픈위치 테크놀로지가 강세를 좀 보였는데, 우리가 이제 반도체로 따지면 이제 칩리스가 도화지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ARM이라는 기업은 상당히 값비싼 고급 용지라고 봤을 때, 고급 도화지라고 보면, 이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칩리스임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이제 보급형 도화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이제, 우리가 최근에는, 팹리스 기업들이 보면, 설계도를 그려내는 기업들입니다. 그런 설계도를 그릴 때, 좋은 종이를 쓰느냐, 나쁜 종이를 쓰느냐, 비교를 한다면, 좋은 종이를 쓰죠. 그러면 이제, 그렇다 보니까 ARM이 크게 급등이 나왔던 거고, 국내에서 이제 오픈에지 테크놀로지가 또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 대신 이런 것들도 전고점에 대한 물량을 돌파하며 소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단박에 또한번또 넘어가진 않고, 보면 이제 옆으로 이제 횡보를 조금 붙이면서 끄덕끄덕거리다가 추세가 또다시 돌아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칩리스나 팹리스 관련주들이 움직이면 함께 봐야 되는 것이 자율주행을 좀 봐야 돼요. 자율주행.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보면 최근에 낙폭이 대단히 컸습니다. 우선 이를테면 텔레칩스 같은 기업,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자율주행이 좀 낙폭이 크다 하면서 넥스트칩이 바닥에서 움직인다, 이 바닥이 지금 올라온다 그랬죠. 그랬던 것처럼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텔레칩스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팹리스 기업입니다. 이제 최근에 팹리스 기업들 주춤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텔레칩스도 전고점에 대한 부분까지는 한번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오늘 이제 칩스앤미디어랑 또 함께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칩스앤미디어도 이제 변동폭이 대단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전고점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이 함께 연출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강했던 게 이제 오버반도체 이런 것들 지금 현재 바닥을 한번 찍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보면 월봉상에서 지금 좀 더 시세가 뭐 지지를 밟고 17,000원 밴드 지지를 밟고 돌아서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은 상당히 제한된다 봐요. 이렇게 또다시 그림을 그리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하는 부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버반도체는 자율주행은 아니죠. 그래서 자율주행 섹터군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고 본다면 플랜시스 같은 기업들, 그리고 우리가 카메라랑 같이 복합적으로 필요한티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격적인 부분에서 장기평 밑에 우리가 가격적인 부분이 부각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깜짝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얘기까지 나오면서 펩리스가 이제 자율주행까지 넘어가면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붙인다면 우리가 카메라가 또 되겠죠. 최근에 대장직 하이비전 시스템 소개해드렸던 기업입니다. 요거는 이제 신고가를 가고 있는 흐름이라면 우리가 삼성 쪽의 카메라가 이제 나무가 이런 기업들도 지금 조정폭 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정폭이 나왔기 때문에 또 다시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길쭉 반등이 한 번씩 붙어요. 그래서 길쭉 반등이 한 2만 원선 이상까지 한번 강하게 붙일 수 있는 움직임도 함께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 지금 보면 AI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펩리스나 디자인하우스 이런 것들은 보면 이제 대만이나 미국 업체들이 거의 세계 탑 수준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나 또는 이제 생성형 AI 관련된 부분 또는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펩리스나 디자인하우스가 들썩들썩거리는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펩리스를 들어가면서 자율주행도 함께 보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AI라는 것과 이제 로봇을 떨어놓고 생각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늘 시장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수급이 움직였던 곳이 또 로봇주들입니다. 우리가 로봇주들은 최근에 또 낙폭이 컸던 부분 근데 이제 로봇주 안에서도 오늘 강세를 보였던 기업이 뭐 삼익 THK 같은 기업들 삼익 THK 같은 경우에도 외부적인 뭐 이슈도 물론 있었지만 이 삼익 THK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열사 중에서 이제 우리가 삼익 HDS가 있습니다. 이 HDS라는 기업은 따로 또 있습니다. 일본에 그 HDS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로봇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 감속기에 대한 특허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출자를 해서 합자회사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삼익 HDS. 이 기업은 이제 그 감속기를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삼익 THK는 그에 따른 계열사입니다. 계열사이기 때문에 계열사 모멘텀이 이제 붙으면서 오늘 강하게 올라오는 부분이었고 외부적인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최근에 이제 시세가 조금 붙고 있는 거 이제 로봇 쪽이 계속적으로 이제 붙고 있다고 했다 그죠? 그래서 로봇도 바닥을 한번 찍고 지금 AI가 확산된다면 또 로봇 자동화 이슈도 또 다시 한번 더 불길이 옮겨 붙을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성장주들에 대한 순환매 계속적으로 돌고 있으니까 이 흐름을 벗어나지 마시고 최근에 삼성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건 애구리봇이 무섭게 지금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런 건 이제 따라잡기는 힘들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못 따라잡는다고 감안한다면 지금 다른 쪽으로 또 삼성 관련된 부분이 스맥이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가 아즈넥스텍 같은 기업들이 삼성 관련된 로봇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 충분히 시세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들이니까 꼭 눈여겨보시면 또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 관련해서 지금 보면 미국 공장 얘기, 미국의 투자 얘기가 지금 바이든 입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금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 부분들 감안했을 때 이제 공장 자동화 관련해가지고 미국 쪽이 뭐 V1텍 같은 기업들이 충분히 지금 현재는 바닥에서 이제 바뀔 수 있는 이제 V1텍이 움직인다면 현대위아나 현대모비스도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다 그죠? 어떤 댓글에 현대모비스 왜 이렇게 안 움직이나요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것은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사 때 우리가 이제 현대모비스는 지주사임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에 대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현대모비스의 핵심은 결국 이제 정의선 회장입니다. 근데 정의선 회장에 대한 지분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삼성과 좀 다른 것이 삼성물산이라는 기업은 우리가 이제 이재용 회장에 대한 지분이 높고 대신에 현대모비스는 지주사지만 지금 이제 정의선 회장에 대한 비중이 낮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주사임에도 정의선 회장에 대한 지분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현대모비스에 대한 주가는 계속 올라간다면 추가적인 지분 매입이 상당히 힘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지배구조상에 대한 부분과 지분 매입에 대한 구조를 감안해서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모비스보다는 현대차라는 기아 또는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쪽이 좋다고 얘기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제 복합적으로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자동차 기업들도 충분히 지금은 상승 모멘텀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군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풀어나가신다면 성과를 좀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시장에서 포트로 우리가 가져가시면 좋은 종목군들이 일단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주, 그래서 보는 것도 유튜브에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된다고 영상도 올려놨다 그죠? 그 영상을 반드시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군들만 자동차주들은 가져가신다면 상당히 큰 성과를 좀 보일 수 있는 섹터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영상을 통해서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반도체 장비주도 한 개는 반드시 들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관련된 반도체가 지금은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이슈가 되는 것은 AI이고 AI에 대한 반도체 이슈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는 HBM이고 HBM 모멘텀이 지금은 좀더 강하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두 가지, 그리고 또한 가지는 2차전지 소재 관련해서 리튬 관련이나 또는 이제 양극재 관련된 기업, 이런 것들은 이제 중장기로. 이세 가지 빅 섹터는 반드시 기억을 좀 하시면서 길게 보시더라도 큰 성과를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 나머지는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종목군들을 좀 대응을 하시면 지금은 충분히 지금 트렌드를 쫓아가시면서 저하고 함께 또 자산 증식을 할수 있는 시장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보면 시장에서 지금은 이제 신성장주의 시대. 우리가 2024년도를 정의를 했을 때 미래 주식이 현실이 되는 시간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미래 주식들이 지금은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리가 이런 성장주들을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가 보시길 바라고, 저희가 내일 2월 14일은 오전 8시 40분에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오전에만 또 진행하니까,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들어오셔가지고, 얘기 많이 나누시고, 우리가 지금 카카오톡 채널이 차칭 채널입니다. 절대로 이쪽으로 돈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한국경제TV로만 진행한다는 점,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내일 들어오셔가지고 또 종목에 대한 분석이나 그런 것들도 함께 시장이나 트렌드도 한번 보시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의 입소문, 여러분들의 좋아요, 이런 칭찬과 격려들이 저희를 힘내게 합니다. 더 열심히, 더 좋은 종목, 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